고맙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로 또 성공시켰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징검다리 이제 휴일로 인해 가지고 좀 전략을 단기적 관점에서 좀 보게 되었는데 이번 주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편입시켜 드릴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으로 진행을 할 건지 잠시 후부터 꼼꼼히 지금부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챌린지 5주차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이번 주 챌린지 6주차 첫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나와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주시죠. 네, 5주 저희가 챌린지 과정을 거쳤는데 그중에 4주를 성공시켰습니다. 네. 성공 확률 굉장히 높은 거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원래 한 주에 한 13%인데 훌쩍 뛰어넘어서 거의 20% 가깝게 네, 예, 수익률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홈런을 잘 치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자주 이야기 드리는 게 있죠. 지금 트레이딩 10계명이라고 해서 매번 시간이 지나면 시간을 매번 시장 방송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 전략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립니다. 저번 주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정보 쌓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2,500개 가까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단 그 회사가 들고 있는 내재 가치, 청사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들 최소한 그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바이오가 움직이게 되면 플랫폼이라고 하면 플랫폼 우리나라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머리에 따다닥 나와야 되고요. 또 유전자 치료제라고 하면 유전자 치료제가 쫙 나와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이 관련돼 있는 업종의 키맞춤, 순환매, 갯매우기 시장이 항상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최소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다 아셔야 됩니다. 밑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앞으로 넘어가면 또 다시 QR코드가 있는데 스핀의 이 스핀 차트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PC 아니면 모바일을 통해가지고 옆에 항상 기업 내용과 이 기업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알고 시장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징검다리 휴가로 인해가지고 지금 전략을 좀 별리했는데 이번 주는 어떤 전략인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 이번 주 종목들 리뷰 한번 하고 전략을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크 머터리즈입니다. 레이크 머터리즈를 들어간 이유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에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역시 시장은 중심은 아직까지 기관과 외국인은 바이오에 있다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더 알 수 있었습니다. 레이크 머터리즈는 자리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래량이 실리는 장대 양봉이 앞으로 나와야지 추세가 다시 한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괜찮지만은 전략을 변경하실 분들은 자 교체 매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끌고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 빨리 다음 주에 전략을 가져가실 분들은 교체 매매도 하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입니다. 자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은 중국이죠. 중국의 경기 부양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국내 1위의 요가웨이 잭스믹스의 브랜드 소유를 하고 있다 보니 연일 중국의 부양 효과에 따른 상승 효과를 독특히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유 의견을 오히려 좀 나을 것 같고요. 기관과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추세 우상향의 신고가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종목은 유일 로보텍스입니다. 로봇 관련돼 있는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추세가 살아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메이저 물량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레벨업을 통해가지고 5일선을 타고 간다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의 손이 닿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5일선 꺾일 때까지는 충분히 끌고 가도 괜찮고 만약에 매매 전략을 들리하려면 잠시 후부터 알려드리는 이번 주 전략에 좀 편입하셔도 괜찮다. 좀 더 끌고 가셔도 괜찮고요. 5일선 매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위지트입니다.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T-Scientific의 이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 인해 가지고 단기적 관점으로 보자라고 들어가서 오늘 아침에 슈팅과 함께 익재를 보고 나왔던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고 특히나 어제의 음봉 그리고 오늘의 음봉 자 이 수요일의 음봉 오늘의 음봉을 보게 되면 하방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교체 매매 의견을 종가 기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부터 1313 챌린지 다음 주 전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313 챌린지 하고서 이렇게 수익률이 잘 나니까 더욱더 이제 기쁜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남은 주도 잘 또 수익률 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AS를 해드립니다. 이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새내기 두 종목을 오늘 1313 챌린지에 또
편입을 시킬 겁니다. 그래야 다음 주부터 또 계산이 되겠죠? 어떤 종목 맞습니다. 볼까요? 지금 조금 전에 잉크님이 저한테 이제 오전 이제 조금 전에 서두에 물어보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이 불장을 예고를 한다라고 네. 또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2주 넘게 여러분들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장은 대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10월장은 코스닥 장이 베스트 5가 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현재 제약 바이오가 끌고 가고 있고요. 특히나 2차 전지는 바닥이 나왔고 그리고 바이오 이 반도체는 드디어 하락을 멈추고 바닥권에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코스닥을 움직일 수 있는 3대 축이라고 볼 수 있는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가 드디어 상승 패턴을 움직인다면 자, 우리나라의 코스닥의 10월장은 아주 불장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있는 섹터는 제약 바이오라는 걸 다시 한번 더 이야기 드리면서 자, 오늘 다음 주 전략은 제약 바이오에 집중하자라는 의견과 함께 오늘 포트폴리오를 시켜드릴 두 가지 종목을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제약과 알테오젠입니다. 자, 첫 번째로 대화제약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제약은요, 자,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서 이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자, 26일 날 재료를 오픈시켰습니다. 세계 최초 경구암 유암 개량 신약이라고 볼 수 있는 리포락셀에 개발하는 중국사의 판매 혜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상한가 찍고요. 그다음에 갭상승 음봉을 주면서 3일 연속의 이 음봉을 찍고 오늘 다시 한번 간통형 캔들을 통해 가지고 추세가 만들어지는 자리에서 오늘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자,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14,400원 그리고 15,000 상단을 뚫을 수 있는 강한 힘을 통해 가지고 오늘 거래량이 실고 있는데 자, 제약 바이오가 움직이는 시점에서 이렇게 이제 이 판매 허가까지 현재 시점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자, 대화제약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역시 한번 처음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한 회사의 큰 의도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맛있는 항암 치료제 세계 2위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본격화 시동을 걸었다. 부릉부릉 걸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일스톤 수령액이 한 200억 육박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실적 턴 어라운드가 어느 정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기업 실적을 보게 되면 자, 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개발 회사이고 바이오의 제약가라고 좀 회사라고 좀 볼 수 있으면 적자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화려한 이 실적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 이 재료를 함께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큰 턴 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고 그로 인한 선 반영되는 시점이 현재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 대화제약을 편입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2,000원을 두고 다음 주 전략의 첫 번째 대화제약을 포트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당연히 자, 알테오젠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저는 알테오젠을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의견과 포트 편입에 대해서 셋이나 마켓나오 시간대만 해도 거의 18번째 이야기 드리고요. 비공식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올해만 해도 76번을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알테오젠의 미래 성장성에 있어 가지고는 누구보다도 과거부터 지금 좀 어느 정도 예지를 하고 예언을 하고 좀 이야기 드리는데 자, 오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포트에 편입시키면서 자, 앞으로의 2~3개월 동안 계속 여러분들 추정 매매를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을 지금 왜 들어가야 되는지 매번 그 순간마다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70번 가까이 매수 의견을 주게 된 이유는 자,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 연장을 통해 가지고 핵심 기술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자, 피아, 자, SC의 주사 제형 변경, 자,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술 수출 기대감이 앞으로도 상존되어 있고 특히나 ADC 쪽의 SC 제형의 N땡땡의 기술 이전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분위기가 시장에서 들리고 있죠. 자, 뿐만 아니라 항체 약물 적합해 자 적합체 자 ADC의 피하 주사 제형에 대한 특허 출연을 통해 가지고 자 앞으로의 알테오젠의 성장은 이 끝이 어딜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특히 지금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끔 매수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만드는 걸 보게 되면 다음 주에는 다시 한 번 더 알테오젠의 시가총액 1위 탈환이 눈앞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강력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없으신 분들도 꼭 관심을 가져보자.
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 38만 원과 그리고 손절가는 33만 원 매수 의견과 함께 다음 주에는 집중적으로 바이오에 집중적으로 포트 편입을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지금 장기 포트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알고 계시죠?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세 종목을 포트를 편입되어 있는데 바이오다인, 에스티팜, 녹시차, 웰빙까지 보시게 되면 저는 말로가 아닌 행동으로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가 왜 시장이 중심인지 눈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대표적인 전문가 정 원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제약바이오 대장주 알테오젠 정말 강하네요. 5% 급등하고 있고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도 8월 5일이 52주 신저가였단 말이죠. 네, 9일차 맞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게 놀랍네요. 어쨌든 오늘 또 1323 챌린지 두 종목에 편입을 해주셨습니다. 자, 공개 방송 바로 이어서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주 전략은 무조건 바이오입니다. 오늘 바이오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셨죠? 쌈바가 드디어 다시 한 번 더 저희 눌림목 급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제약 바이오 쪽에 관심이 아주 이제 집중되고 있는 시기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핀을 통해 가지고 랭킹 5에 관련되어 있는 제약 바이오 어떤 종목인지 잠시 후 빨리 뛰어가가지고요. 2시 15분부터 밑에 코드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 너튜브 이데일리 스핀, 이데일리 온과 함께 여러분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 다시 보기를 통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QR코드로 찍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매번 1시간 내내 보셨던 이데일리 스핀의 프로그램을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고 여러분도 같이 이 방송을 통해가지고 종목 분석, 종목 발굴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한 주간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 했고요. 저희는 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